한 사람이라도 더 이상은 이런 죽음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리고 무너진 공교육이 다시 회복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가장 선생님들께서 힘들어하시는 거는 아동학대법이 너무 무작위로 이렇게 남발되어서 정말 그냥 학생 위에서 하는 말인데도 정말 아동학대법으로 이렇게 기분상해죄 또는 아동학대죄로 이렇게 고소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걸로 인해서 너무 선생님들이 힘들어하시는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정말 존중해야 되는 마음은 정말 맞고, 아동학대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지만 그것들이 교육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교육은 정말 마음이 아프고 희망이 없기에 이렇게 동아줄이라도 붙잡는 마음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어떻게 일하고 엄마가 어떤 것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도 받고 또 그런 상황을 좀 알려주기 위해서 1학년이지만 최대한 쉽게 이야기 나눴고 주말에 같이 추모 집회하는 거 온라인으로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변화를 못 느끼고 있고 사실은 많이 조금 실망스럽기도 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좀 다른 분들도 좀 많이 아시고 많이 좀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유족으로서는 이분이 교육 현실을 바로잡는 계기가 된다라면 그보다 저 더 바랄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고인이된 그것을 기쁘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서로 갈등하지 않고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신뢰하고 배려하는 그런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또한 그러한 교육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여기 오신 모든 선생님들 그리고 모든 분들이 함께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